좋은 물건 정직하게 파는 기분 좋은 전통 시장. 얼마나 해? 오늘 사면 15,000원, 내일 가면 18,000원. 3,000원, 물건 좋고 가격 싸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설 수 없는 마법 같은 시장이죠. 겉은 바삭거리고 이제 속은 촉촉하고. 아, 그래요? 아, 고기는 지금 먹으면 그저 그렇죠. 네. 너무 맛있는데. 네, 맛있죠. 맛 한번 보면은 가족 생각나서 사고, 이렇게 팔아도 되나 싶게 두둑히 챙겨주는 인심에 또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 좋아하니까 먹으면 그분들도 행복할 것 같아서 이 빵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정말 자부심 있다니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네. 감사.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 보람을 느끼시는 건데. 네, 네. 출연료를 조금밖에 못 받아도 제가 열심히 합니다. 더 잘생기셨네. 네, 그래요. 나눠 먹고 쪼개 먹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전통 시장입니다. 네, 이게 아까 나왔는데 또 인기 있어서 또 나와서 뜨거워요. 가격에 혹해 샀다가 맛이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싼 물건에 눈이 가는 것은 주머니 속사정 때문일까요? 80년대 가격에 맛은 모두가 엄지척하는 자유무한시장의 인기 가게 제가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유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격만큼은 최고다 자부하는 빵가게입니다. 사장님 얼굴도 빵을 닮아간다고 하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입구에 써놓은 가격에 인사도 못하고 놀라버렸습니다. 얼마에 얘기할게요? 15,000원이에요. 5,000원에 15,000원이에요? 네네네. 싸고도 맛이 좋아요. 아니, 그럼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남진 않아요. 빵이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제가 네. 좀 싸게 드리는 네, 편이에요. 왜 빵을 이렇게 싸게 이렇게 파세요? 아, 저희 우리 빵을 이제 사랑하는 분들한테 네. 착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있고 네. 상부상조하는 마음. 아, 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드세요. 네, 제가 존경해요 평상시에. 네. 아니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네. 하셨어요? 아, 한 20년 됐어요. 20년? 정확히 22년 됐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5,000원에 그만큼 주시고. 네, 그땐 더 쌌죠. 더 쌌죠. 네, 세 개 1,000원이니까 네. 그때는 훨씬 쌌죠. 네. 네. 그러면은 네. 그동안 어떻게 뭐 좀 좀 돈 남는 건 있어요? 네, 그래도 저축도 조금 하고 여지껏 네. 먹고 살아왔죠 뭐. 아,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착실히 살아왔죠. 네. 이거는 또 도나 찹쌀. 네, 찹쌀 도나 싸나 잡숴 보실래? 고로꼬에 야채 고로꼬 모든 게 다 500원씩이에요. 튀김 아, 종류는. 네, 참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리고 맛도 근데, 좋아요. 하나 잡숴 보시겠어요? 저요? 네. 네, 아직 조금만 이제 아 이거 시식용은 없네. 시식용 없어도 네, 하나 잡수세요. 아니라 먹기는 색은 먹기는 그런데 하면서도 제 손은 이미 도넛으로 가 있네요. 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 있다 이거 휴지 드릴게요. 한번 맛배기로 먹는 책인데. 나의 지긋한 분들이 빵가게 들리면 꼭 사들고 간다는 찹쌀 도넛입니다. 맛있네. 네. 이게 오르골라 너무 싸다. 응? 집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두 달 먹어도 됩니까? 냉동실에 얼려서 먹을 때마다 덮여서 먹으면 괜찮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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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유명한 거예요. 예, 네. 이게 무슨 빵입니까? 사과 플러스 찹쌀에서 이름이 사과 찰빵이에요. 사과? 네, 사과 플러스 저기 찹쌀로 따라서 사과 찰빵인데. 사과 찰빵? 네, 이게 아까 나왔는데 또 인기 있어서 또 나와서 뜨거워요.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인기 아니, 짱이에요. 찹쌀에다가 사과까지 들어갔고. 네, 사과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충주 사과. 충주하면 사과잖아요. 가게 사장님의 야심작입니다. 충주 사과 듬뿍 넣고 찹쌀가루로 반죽하니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다 잡으신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 반죽하고 세 번 구워냅니다.
건강에 좋아요. 사과가 소화 잘 되고 찹쌀도 소화가 잘 되니까 건강빵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사과빵이라기보다. 네, 그래서 많이 찾아주고 전국에서 찾아주고 그래요. 저도 자부심 있어요. 이 사과빵에 대해서는. 네, 몸에 좋은 게 많잖아요. 손님들 한 쪽씩 잡으시게. 네, 그래요. 제가 오늘 기분도 아, 좋고. 또 오신다. 네. 이게 네. 저기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내일 결혼식 하는 사람도 이걸로 아침에 네. 가져간다고 이거 20개 맞췄잖아요. 아, 됐어요. 한번 저기. 막 구워낸 뜨끈뜨끈한 사과빵 한 개 쓱쓱 썰어서 맛보기로 내줍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워서 쓸기가 어렵네. 이거는 내가 먹는다. 뜨거워, 맛봐. 여기 오실 분도 오셔요. 아이고야. 아니 맛이 진짜 좋아요. 많이 안 달고 일단 건강빵이에요. 몸에 좋으니까. 야, 여기 오늘 와요. 소화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부드럽네. 좋아요. 저 몸에 좋아요. 네. 손님들이 많이 그래요. 맛도 좋지만.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더 잘생기셨네. 그래요. 누님은 나이가 드셔서 눈은 맑으시네. 여기 아버님도 하나 잡어요. 잡으셔. 네. 야, 맛들 보십시오. 자, 형님도 맛좀 보고. 자, 그래요. 찾으실 분 다 오세요. 아니,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보세요. 여기. 근데 20년 전에는 그러면 뭐 하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기가 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로 올라와서 오빠가 이걸 하길래 오빠가 이제 하라고 먹고 살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정말 오빠 좋으니면 오빠 주셨네. 네, 오빠 좋아요. 네. 그리고 저도 노력 많이 했고요. 그러시겠지, 네. 당연하죠. 아유, 하마 제가 언제 57이 돼가지고요. 팔다리가 네. 다 아파요. 57?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요. 아. 너무 네. 무리는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와서 좀 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네, 그런, 아니,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사장님 장사를 묵묵히 돕고 있는 남편입니다. 가격 좋고 맛 좋으니 빵 나가는 거는 시간 문제요. 하루 종일 빵 만들기에 시간은 늘 부족하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 한번 펴볼 시간 없어도 얼굴에 웃음만은 가득합니다. 즐겁게 알고 있죠. 내가 만드는 빵으로 또 아침 식사를 또 때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두 가지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도너츠부터 시작해서 빵이고 사과빵이고 뭐 여러 가지를 아침에 준비해놔야지 골고루 사갈 수가 있으니까. 사모님이랑 하는 건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근데 남의 손 안 타니까 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장점 성실한 거죠, 일단. 책임감 있고 출근 낮이나 아침이나 늦게까지 노동을 오래 하면서도 그래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뭐. 성실하게. 그거죠, 뭐. 시장빵입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박한 모양새가 더 정겨운 시골빵입니다. 빵집에 임금님 빵, 놀케이크, 무지개빵, 베이비 만주. 우리는 그리고 이거예요 또. 카스테라가 지금 딴 데서는 카스테라, 네. 1,500원인데 우리는 20년 전 하나가 500원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500원씩?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적자예요, 적자. 네. 그런데도 이거에 그래서 불티가 나요, 이 빵이. 네. 이 빵이 불티가 나는 네. 빵이에요, 카스테라가. 아, 500원씩인데, 그러니까, 2,000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이 사가요, 사람들이. 안 되겠는데요. 네. 네. 이게 많이 나가는 빵 중에 하나고요. 다 보편적으로 잘 나가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빵을 갖다 이런 식으로만 팔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땠습니까? 아, 저는 이 빵을 하면서 네. 아주 부자가 된다거나 네. 뭐 진짜 재벌이 된다는 그런 꿈은 아예 꾸지 않고요. 네. 그냥 저는 건강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또 제가 건강한 한 이런 빵을 계속 할 거예요. 빵집을요. 네.
나이 들어도 건강하다면 계속 하고요. 네. 밥 먹고 조금 저축하고 제가 또 자랑 같지만 제가 조금 나는 수익을 저도 기부하면서 살아요. 아, 예. 힘은 들긴 들어요. 예,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도 더 보람되고 감사한 게 돈 더 많아요. 예. 예, 제 얼굴에서도 기쁘잖아요. 예, 예.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아까 피곤했는데 네. 딱 우리 사장님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네, 네. 네. 저도 바쁜 몸인데. 맞아요. 진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네, 저도 이 동네 우리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될까요? 네, 찍어야지. 사장님 웃는 얼굴, 사장님 고운 마음에 제가 다 힘을 얻고 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르고 그래도 인고의 세월을 흐르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 뭐 별로 이래 봐서는 꺼주하고 막 이런데 빵 맛은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걸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고 와요. 이게 일부러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빵 맛있는지 가격 저렴하다 그리고 저 충주의 맛집이라는 사람들이 이 집이 최고야 빵 제일 맛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보람되고 감사할 일이 많아졌어요.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힘든 것보다는 요새는 빵가게 나오면 제일 행복해. 너무 좋은 거지. 내 자식한테 먹이는 그런 마음이죠. 진짜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빵이에요. 자유시장 안에 아주 즐거운 것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좋습니다. 시장 안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시집은 가셨나요? 주거니 박거니 탁공탁공 탁구공 소리가 리듬을 타네요. 주민들 마음껏 운동하라 내준 공간입니다. 계란은 깨봤는데 탁구공은 아유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 아니 동생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78이. 그럼 나보다 몇 살이란 말 하시죠? 몇 살이신데? 전 70이 넘게 넘었는데 저한테는 큰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소시장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일부러? 네. 네. 시장 볼 일은 그럼 다음 장날 보면 되는 거고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하시네. 매일 나와 운동하니 몸도 마음도 젊어지네요. 맨날 이렇게 재미나게 지내는 거예요. 동생 같아 하루 젊어가지고. 네, 실력이에요. 네, 나 한번 쳐볼까? 네, 한번 쳐보시나요? 나 이거 모르지. 제가 탁구 못 칩니다. 이제야 실토합니다. 제가 탁구를 잘 쳤으면 벌써 형님 한번 붙읍시다 하고 들어갔지요. 재밌어요. 이게. 네. 탁구 치면 맨날 웃으니까 얼굴같이 네. 뭐 좋아요. 네. 꽃다운 여성들하고 마치시. 자체 여자분 오지? 그렇지, 맞아. 못 치구나. 말해, 말해. 그래서, 네. 열심히 치면 돼? 네,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사하기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고소한 들기름 참기름 향 풍기며 무치고 버무리고 반찬 만드는 데 정성을 쏟으시네요. 사장님 예? 아침부터 네네. 부지런하게 반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네. 보통 이게 하루에 몇 인분 몇 표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글쎄 이제 저희가 메뉴가 이제 뭐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다양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사가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하는 양은 이제 다 골고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질 수는 많기 때문에 하루에 준비하는 반찬만도 20여 가지. 손님들 입 맞추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다네요. 반찬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인기 만점이라 합니다. 싸게 파는 이유는 제가 이제 직접 물건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매장을 직접 찾아가요. 저녁에 남들 뭐 만 원에 살 거 저는 7천 원, 6천 원에 사니까 그만큼 제게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고 그만큼 또 많이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싸고 맛있고 그게 제가 이제 그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힘이 나는 거죠. 삼돌이네 꽈배기. 아니, 네, 안녕하세요. 반찬 가게 사장님 꽈배기 집에서 또 봅니다. 무학시장에서만 사장님 가게가 세 개라시죠. 아니 근데 왜 삼돌이네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삼돌이는 이제 우리 시장 마스코트를 따서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삼돌이 이름을 이제 붙여서 네. 삼돌이 보리밥, 삼돌이 꽈배기, 삼돌이 반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은 삼돌이 주식회사네. 이제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아 이제 토요일 날하고 장날은 저희 이제 시아버님도 나오시고 네. 이제 또 일하시는 분도 이제 한 번 오시고 어허.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1월 달에 군대를 갈 건데 아, 이제 그 동안에 네. 네. 이제 엄마 이제 도와주고 있고 잘해요, 잘 도와주고. 아들이 그래서. 아주 미남이네. 지금 몇 살인데? 20살입니다. 20살. 야. 역시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는. 네. 아들 둘은 이미 군대에 가 있고요. 막내도 곧 간답니다. 까베지 좀 다 팔렸네 그. 네, 많이 팔았어요 오늘 네. 장날이라. 근데 여기는 그렇게도. 사장님의 첫 장사는 꽈배기였습니다. 네, 저희... 청주에서 제일 맛있는 꽈배기. 네네. 네. 청주에서 소문난 꽈배기. 네. 어머니의 정성과 아들의 마음이 담긴 꽈배기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 꽈배기는 네. 이제 밀가루를 섞지 않고 저희는 이제 찹쌀가루랑. 옥수수 가루를 넣어가지고 네. 다른 이제 좀 차원이 좀 틀려요. 저 밀가루 까베기랑은 맛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나 뭐 아버님들 뭐 다 이렇게 아기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세요 이건 까베기는. 꽈배기를 시작으로 반찬 가게 보리밥집까지 이걸 다 혼자서 하신다고 하네요. 아, 솔직히 사람인데 왜 안 피곤하고 안 힘들겠어요? 이제 어느 때는 진짜 이제 힘들 때는 이제. 내가 이걸 과연 오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다가도 그래도 또 이제 또 우리 자식들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나중에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뭐 대가라기보다 이제 그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그런 거를 자식들한테 또 보여주는 게 또 엄마의 또 도리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 엄마를 지켜봐온 삼형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를 도와 시장에서는 효자 아들로 유명합니다. 반찬 솜씨는 못 따라가더라도 판매는 자신 있는 아들. 자신까지 군대 가면은 엄마 혼자라는 생각에 뭐라도 좀 더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당연히 저도 좀 아프긴 하죠. 맨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도와드리고 하니까. 저도 장날 전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일찍 같이 도와드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새벽에 이렇게 일하시니까 또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찹쌀 까베기예요. 찹쌀 넣었어요. 네, 저희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네. 찹쌀이랑 이제 옥수수 가루를 넣어서 네. 이제 겉은 바삭거리고 이제 속은 촉촉하고.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럴까요? 네네. 네. 무학시장에 소문난 꽈배기 한번 맛보겠습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네요. 네. 얼마나 쫄깃하고 고소한지 이 맛 보면 그냥 돌아설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이게 지금 반죽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꽈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기름에 튀겨서 이제 이렇게 나온 과정이에요. 아 지금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찹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그렇네요. 네 커지는 거죠. 아 진짜 바삭바삭하고. 네네 겉은 바삭거리고. 이건 좀 이제
이제 다 팔고 이제 좀 싫었습니다만 굉장히 맛있는데. 네, 이거는 식어도 내일까지도 드셔도 괜찮아요. 내일까지? 네, 찹쌀이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두고 못 참겠네요. 너무 맛있어서. 네네. 자리에서 네. 금세 다 없어지는 맛. 이게 바로 맛집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 맛이 그냥 나왔을까요? 몸도 마음도 부지런한 사장님. 꽈배기에도 건강을 입혔다 합니다. 이제 옥수수 가루다가 옥수수가 또 몸에 좋은 거고 밀가루는 이제 요즘에 자 몸에 안 좋고 그러게 하니까 저희는 이제 옥수수 가루를 넣어서 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 아, 고기는 지금 먹으면은 그저 그렇죠. 네. 고기 맛있는 게. 네, 맛있죠. 네. 이거 맛 안 보고 그냥 갈 뻔했네 모르고. 아, 맛 드시고 가셔야죠. 이렇게 맛있는 건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식 가진 부모의 삶이란 별거 없습니다. 자식에게 다 쏟아내고도 행여 부담될까 싶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찾아주는 손님과 가족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냅니다. 애정을 쏟아낸 것에는 분명 다른 맛이 존재하죠. 이야, 이 반찬. 아저씨 아주머니. 네네. 꽈배기 맛봤으니 사장님 반찬 구경 좀 해볼까요? 네네. 다섯 팩에 만 원? 네. 그럼 이거 하나에... 하나에 2천 원. 네네. 아니, 반찬 한 팩이 2천 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 종류가 지금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종류가? 종류는 한 25가지, 6가지 정도 돼요. 아, 그렇게 많이? 네. 왜냐면 또 사드시는 분들도 식성이 다 각각 다 틀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사셔야 되니까. 그건 잘 알아. 그건 깻잎. 네. 장조림. 장조림. 마늘조림. 식탁 위에 올라가는 흔한 반찬이지만 하나하나 손 많이 가는 게 우리네 반찬이지요. 반찬 고민 들 수 있고 착한 가게이니 마다할 일 없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언제 또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내일이 장날이다.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는 남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녁 8시부터 아침 밤을 완전히 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젯밤에 그냥 완전히 그냥 네 정말 눈 한 30분도 안 붙이고 진짜 밤 뽁뽁 세워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밤새워 준비한다는 말에 걱정이 먼저 앞서더군요. 어떤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한데 있겠지만 네. 실제는 건강을 네네네 맞아요. 그런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네 아버님한테 시아버님한테 네. 매일 잔소리 들어요. 네. 응? 몸 생각하면서 하라고. 세계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좋은 물건 싸게 팔기 위한 노력이지만 염려 섞인 당부가 절로 나옵니다. 네. 또 다른 아줌마라도 한번 원하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만들고 이래야 돼. 오늘 저한테 제가 좀 말씀드린 거를 네. 친정 오빠가 한 얘기다 해가지고 그러셨죠? 네네. 이제 막 오픈한 지 한 달 됐다는 삼돌이네 보리밥집입니다. 네네네. 네. 식사 시간 지난 때라 지금은 좀 한산합니다만 사장님 반찬 솜씨야 이미 소문 난 터라 보리밥집도 잘 된다고 합니다. 보리밥은 우리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시장에는 이제 순대국이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제 간혹 순댓국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리밥집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가격도 이렇게 나물도 8가지나 되는데 한 그릇에 4,000원이에요. 싸죠? 맛있고. 싸다 마다요. 아, 그래도 제가 이제 어차피 반찬 가게도 하면서 이렇게 나물을 다 이렇게 무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아요. 가장 시간이 다 돼가네요.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죠. 아들하고 오붓하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삼겹살 사줬잖아. 근데 엄마 진짜 그날 너무 막 맛있게 잘 먹었어. 오늘도 갈까? 어? 오늘도 갈까? 그러지 뭐. 저녁에 일 끝나고 오늘은 엄마가 쏠게. 그날은 네가 사줬으니까. 그래. 오늘 가자. 네, 오늘 가고. 아, 이제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려고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엄마 그동안 좀 열심히 좀 잘 도와주고 그래. 응?
다 할 거지? 두 달 남았지? 어, 두 달 남았네 이제. 그래. 그 안에 엄마 좀 열심히 잘 좀 도와주고. 잘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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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 그래, 사랑해. 나도. 맛에 감동하고 가격에 감동하고 장사하는 내내 친절한 미소로 답해주시는 사장님들의 그 모습이 저를 또한 감동시켰습니다. 자, 사장님들 좋은 물건 계속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아주세요.